예, 전북대 송기춘입니다. 좀 발제물을 늦게 들어가지고 별채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임재봉 교수님도 헌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고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또 여러 가지 법적인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대통령이 그 권한 행사를 포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자에게 맡겨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의 문제가 좌우되고 있었다는 이런 사실, 이러한 것들이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 그리고 권력의 사유화에 하는 어떤 민주공화국의 원리의 위반, 그리고 국민 대표주의의 위반, 그리고 어떤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갖춰지는 이유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또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이런 점에서 법치주의의 어떤 원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망가진 그런 점에서 헌법 위반의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탄핵 문제를 얘기할 때 자꾸 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니 아니면은 이런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헌법원리에 위반되는 그런 문제가 중대하다는 이런 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 권위를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또 본인도 권력 이런 직무 수행의 의지가 약하고 또 무능하고 하는 그런 점에서 어쩌면은 대통령이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어쩌면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책임 정치의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그 황교안 총리의 그 책임 문제도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울러 책임을 져야 될 존재이고 우리가 앞으로 논의를 할 때도 이 황교안 총리의 그런 퇴임의 문제도 아울러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를 하는데 그래도 어쩌면은 큰 방향이 좀 쉽게 정리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물론 좀 안이한 정세 판단일 수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스스로 그 권한 행사를 그만두겠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합의하면은 그런 총리를 또 이 자신이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권한의 대부분을 넘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좀 수습이 쉽게 될 것 같기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게 시간을 끌고 또 재반격의 그런 기회를 또 엿보고 하는 그런 그 수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우리가 그 경계를 하고 주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다행인 것은 지금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러지만은 유혈 사태를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지만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아울러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집회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서 맘먹으면은 또 공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충분히 있고 이걸 통해서 또 공안정국을 만드는 그런 길도 우리는 항상 염려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자, 이런 그 전국의 수습방안은 주로 이제 그 이 권력기구의 재편 문제에 관련돼서 제가 적고 아마 좀 더 넓은 시각으로는 그 김동준 선생님이나 한상희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국 수습방안이 관련돼서 오늘도 버스를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뭐 김병준 총리가 1년여의 그런 기간 동안 대통령이 그냥 이선으로만 후퇴하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묘한 그런 또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런 수습 방향에 관련돼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죠. 어쩌면 좀 그 합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내각을 거국내각으로 구성하자. 그리고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그 추천한 사람을 지명하고 또 국회 동의를 받아서 임명하겠다. 대통령은 그 직의 수행에서 일정한 정도 벗어난 그런 이선을 후퇴한다 하는 뭐 이런 식의 방안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책임 총리제라고 얘기되는, 그리고 대통령 이선으로 후퇴하는 이런 방안. 물론 그 지금의 그 대통령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무지와 무능, 무책임 이런 데 대해서 나름의 책임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방안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택하기 어려운 그런 제도 아닐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헌법상 부여된, 헌법상 민주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이런 대통령이 그 권한의 행사를 포기한달지, 아니면 그것을 어떤 헌법적 또는 법적인 근거를 갖지 않는 자에게 위임하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 총리라는 말은 원래 지금 상황에서 얘기됐던 용어가 아니고 총리가 거의 그 대통령 뭐 대독 총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전락하고 헌법상 보장된 어떤 그 이 강요호들을 임명할 때 그 국무위원 임명 제청에 대한 권한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데에서 헌법상의 그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해서 행정부 내부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총리를 책임 총리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게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고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이런 것을 원래 예정해서 만든 용어도 아니고 그런 제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헌법상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최대한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넘겨주는 그래서 자신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권한만을 가지는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대통령제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통령이 정말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는 사고로 분류돼 가지고 잠시 일시적으로 그 사태를 수습하는 데 필요한 그런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국한되어야 되는 것이고 좀 그 사고 형태가 좀 긴 게 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궐이조차도 60일 정도로 이걸 한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 이선으로 돼서 앞으로 1년 지금 4개월이 남은 그 기간 동안 거기에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 이것을 어쩌면은 민주적인 정당성이 대통령보다 훨씬 약한 자가 이 국가의 주요한 정책 결정을 담당한다는 이런 점에서 결코 헌법상의 그런 대통령제하고는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제도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 변형된 형태로서 이 내치와 외치를 구별하는 방식. 흔히 이원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이런 국방과 외교를 담당하고 이런 내정의 문제는 이 수상이나 총리가 담당을 한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왜 갑자기 이러한 그 내정과 외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또 얘기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원정부제에 항상 부딪히는 문제가 이런 그 내정과 외정을 나누는데 이게 서로 독립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그 달리 담당자가 있을 때 그 의견이 충돌할 때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일단 좀 임의적으로 얘기된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외교와 국방이라는 문제야말로 국가 의사결정에서 어쩌면 아주 고도의 정책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더욱더 대권적인 권력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국민으로부터의 그런 신임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의전 정도로 이걸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그냥 격리나 받고 군대에 뭐 그냥 아래서 다 하고 자기나 가서 격리만 받고 하는 게 군 통수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국방 외교야말로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고 내정을 수행할 수 없다면은 외정도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런 방식은 결코 옳지 않고 앞에 있던 그런 내용 대통령제에 대한 그런 인식과 함께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헌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그 대통령 이선으로 후퇴하는 이런 문제는 이 문제가 대통령이 물러났다가 자기가 나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다시 복귀를 하면은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선 후퇴하되는 단지 정책인 약속에 불과하고 이것을 구속하는 어떠한 헌법적인 장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학생들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낼까 생각을 하다가 7년에는 이런 책임 총리제를 약속하고 이선을 후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바람에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의 권한의 관계에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한쟁의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내볼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물론 이제 행정부 내부적인 문제니까 또 이제 현직에서 뭐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촛불 집회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 국민들의 그런 그 대통령에 대한 그 시위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또 뭐 아까 그 토론문을 미리 보니까 이제 김동춘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휴전선에서 총 한번 쏴주면 또 이 양상이 확 바뀌죠. 그리고 또 동정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한 요소가, 이 정치라는 건 꿈틀꿈틀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고 그 와중에서 결국은 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다, 또 기존의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독재의 방식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지금의 그런 민주화의 열기라는 것이 다시 잠재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대통령이 이선으로 후퇴하는 그런 방안은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헌법적으로도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도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1년 4개월 동안을 이런 식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우리 헌법이 원래 예정하지 않은 거죠. 권력은 충실하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 헌법적인 권한 범위를 넘어서 행사되어서도 안 되는 이 두 가지의 면을 갖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임하는 그런 부분인데 대통령 사임에 관련돼서 근본적으로 그 사임의 전제 조건이 최소한 국회가 동의하는, 그리고 이런 국회의 동의 과정에는 이 지금 뭐 전국적으로 그 이 시민 조직들이 만들어져 있고 제가 있는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이런 그 시국회의가 그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국회의 뭐 며칠 그저 어제인가도 또 다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은 여야 합의로 대통령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자기 이선 후퇴하는 물러나야 될 상황이다. 근데 이제 국회하고 이렇게 다투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 정당들의 이해관계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하고 상당히 다른 그런 면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하튼 이 국회가 기본적으로 그 뭐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그런 의견이 반영되어서 먼저 총리가 임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사임하는 방안이 가장 헌법적으로 무난한 그런 수습의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가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60일의 기간 동안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면서 이 사태를 수습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또 개각을 일정하게 단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권한 대행이 이 개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에 관해서 뭐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때 국무총리가 제청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행정부 내부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서 대통령은 오히려 국무총리에 의해서 견제를 받는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등에 대해서 겸직을 할 때는 오히려 통제를 안 받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한 권한이 부여된다 이런 점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개각을 하지 못하는 이런 논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것이 그 헌법적으로 더 바람직한 상태에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결코 헌법에 부합하는 그런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지위가 그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권한 대행이 필요한 그런 개각을 국회의 동의를 국회의 그 이런 장관의 임명에 대한 그런 그 통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사임을 하지 않을 때 또는 그 사임을 뭐 하는 그런 방안과 함께 또 할 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뭐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탄핵 소추가 아닐까. 결국 대통령이
이선을 후퇴하는 것도 안 되고 사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은 사임을 하지 않을 때는 결국은 탄핵소추를 해가지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헌법적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까지 포함해서 그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뭐 또 새누리당도 자기 그 살 길을 또 어떻게든지 찾아야 되고 지금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이반하는 그런 양상을 보면은 어떻게든지 그 각자 도생해가지고 뭐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도 그 버스 안에 있는 텔레비전 자막에 나오는 게 재창당의 수순을 또 거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드디어 또 나오대요. 항상 뭐 이 그 정치적인 국면 때마다 이 정당 세탁을 해왔으니까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필요하다면 아마 가능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게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느냐 이러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법률 위반의 문제보다도 헌법 위반의 문제가 매우 중대하다. 그리고 이것은 당장이라도 그 직에서 파면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헌법상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정치적인 어떤 문제 해결에 상당히 큰 권한이 헌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 이제 헌재만 바라보고 있고 헌재가 아마 몇 달은 걸리겠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서두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완결을 시켰습니다만은 이 헌재가 결국은 이 사건을 만지작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또 필요하다면은 가장 적절한 시점에 또 대통령의 탄핵소추 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추를 기각하면서 대통령의 또 직무집행에 복귀시키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정당성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이런 문제들은 지금의 국민들의 염원하고는 상당히 그 동떨어진 길로 간다는 점에서 일정한 어떤 헌법적인 한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뭐 이러저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또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 헌법, 현행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부칙에다가 이 헌법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임기를 뭐 내년 4월 정도까지로 단축하는 그런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법 개정은 사실 상당히 어렵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회에서 대통령이 뭐 스스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국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발의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3분의 이상의 또 그 재적위원 3분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만은 뭐 가능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투표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짧아도 두 달, 길면은 또 뭐 세 달 정도까지 걸리는 이런 일정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어떤 합의라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정은 어쩌면은 내년 12월로 예정된 또는 그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치적인 그런 스케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라면은 그때로부터 해서 그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위해서 4월 이전에 한 1월 정도부터 이 정치 일정이 시작되는 이런 양상이 되니까 대통령은 있으면서도 또 권한대행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또 이 총리직을 수행을 하면서 이런 일정을 그 지금 뭐 헌법 개정에 대해 대응하고 또 다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벅찬 방안이기 때문에 이게 그럴듯하게는 보이지만은 결코 현실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책임 총리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런 그 사태를 그 수습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더라도 이런 문제는 결코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사임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만 책임 총리라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게 헌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사임을 해서 그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 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뭐 또 지방자치단체 장의 그런 선거 그 출마와 관련돼서 뭐 논란이 한참 있었죠. 이것도 뭐 몇 주 전에 한번 이것도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볼까? 지금 그 60일 이내에 그 이 뭐 다음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떠오르는 게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90일 이전에 그만둘 뭐 이런 문제가 생각나가지고 하려다가 이렇게
조문을 쭉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상 결국 이러한 그 사고 또는 거리로 인한 선거는 임기 만료에 한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보궐선거에 해당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30일 선거일 30일 전까지 뭐 사용하면 되는 아주 아 이거 문제를 내려다도 못 낸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죠. 근데 굉장히 촉박한 일정에서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일정으로 갈 수 있을까? 어쩌면은 급작히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리가 87년의 경험도 갖고 있죠. 결국은 3파전 또는 4파전의 양상으로 가게 될 때 결국은 아마도 40%에 못 미치는 그런 대통령이 다시 출발할 등장하는 그런 사태도 예정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이제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까지 선출을 해야 되면은 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23일 그리고 24일 23일 요 때에 그 입후보를 하고 결국은 요 23일까지는 그 이 후보자가 입후보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60일에서 23일 67일 요 때에 그 모든 일정이 다 후보자까지 결정이 되는 이건 어쩌면은 지금 해오던 방식하고는 달리 그냥 순식간에 그 이런 일정들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대통령이 뭐 무작정 사임을 하는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지금 어쩌면 국회에 가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 그게 못 되니까 그 황교안 총리가 대행을 하도록 하고 나는 그만두겠다. 그 나자빠지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상황과 함께 의도적으로 이런 그 사태를 어떤 충돌의 양상으로 몰아가는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그 있을 때 원만한 어떤 그 사태 수습이 아니라 뭔가 유혈 충돌의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헌법적인 또는 법적인 통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 것이고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수사가 가는지 가지고 한참 또 이러다가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니까 논란은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상 헌법 84조에 그 규정된 특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추 이에 의해 다른 특권을 부여받았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대통령을 수사해야만 내란 의원의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고 또 공범자에 대해서도 또 이런 그 관련성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만 공소시효가 계속 진행되는 임기 중에도 진행되는 다른 공범에 대한 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통령 수사는 너무 당연한 것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한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에 대한 그 추천 문제도 여야 합의 정도가 아니라 이에 관련돼서 각 지역별로 구성된 시국회의가 영향력을 일정하게 행사를 해야 되고 이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 이런 데에 긴밀하게 이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국민이 모든 국가 권력의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고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또 국민 스스로의 어떤 통치를 실현해 나가는 이런 민주공화국 또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수립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지금이 명예혁명의 그런 상황에 있고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또 이에 관련돼서 뭐 모든 것들을 또 바로잡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은 어쩌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책임지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